일병 사랑 캐릭터는 보급품은 빵. Intel suggesting the aliens are working on developments that threaten our ability to stop the Avatar project. We can conduct guerrilla operations to disrupt one of these efforts, but we'll have to choose carefully. We don't have the resources to intercede everywhere. The market is open. 개머리 파는 나중에 세긴 써야 되는데. 오! 섹터 지체 비싸다. 지금 시체는 탁금은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살 게 있나 보자. 35 일병인데 그것도 일병. 이렇게라도 병사를 들려야지. 이게 신병이 안 오기 때문에. 게다가 신병이 비싸. 10원이야. 어마어마하게 비싸. 정보 설정상 캐릭터는 섹토이드를 한 손으로 끔살시킬 수 있지만 게임이 시작되면 암나빛의 가호를 받는 섹토이드에게 끔살당한다. 런앤과이네요. 전기 쇼크도 좋고 예반도 좋은데 역시나 이제 예반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와. 전기 쇼크는 항상 좋고 예반은 없으면은 좀 조지는 경우가 와. 예반을 찍읍시다. 한국인인데요. 캐리건. 나중에 예반 없으면 눈물 나는 상이 온다니까요. 병과는 롱어에서 지원하는 모드예요. 롱어에서 이제 저는 밸런스적인 측면보다는 정보 같은 거를 자민 강화해서 하면은 132% 이러면 할만하죠. 이 미션을 무피해로 잘 깨면은 좋겠네. 캐릭터 나오는 건 그냥 커스터마이징 모드. Is asking for our help in rescuing an important VIP of theirs that was recently captured by Advent forces in this region. Recon indicates plenty of hostile activity in the area. We'll need to lock down the AO, secure the VIP and eliminate all enemy contacts standing in our way. 여기서 어떻게든 이게 딱 한 두 달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미끄러지던데. 애들 병사를 레벨업을 빨리 시켜가지고 좀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답이 없다. Menace 15, we have a confirmed location for the VIP. Move to rendezvous. Eliminate all hostile contacts. 탈출지랑 VIP랑 위치는 괜찮고. Quietly? Me? 겁나 머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침투할지가 문제인데 이렇게 건물을 넘어서 침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Damn right. 아, 다 왜 상계돼 있어 또?
Yee-haw, motherfucker. 아! 잠깐만, 맥클이 기관단총이다. 이거 지금 실수했다. 큰일 났다. 아, 이거 좀 나중에 울면서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완전 인파이터로 직사 두 번 쓰는 수밖에 없는데? How are you there? 아, 장비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실수했네. On the move. 그걸 신경 안 써. 내가 아직 이 롱어식 그 병사 장비 그거는 익숙치 않아서. 아이 드론이 좀 큰일 났네. 저 드론한테 잠복을 깰 순 없거든. 지금 아주 개같이 됐어 상황이. 일단은 기관단총은 이게 범위가 작아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못 지나가 이걸. 아 얘는 이미 걸렸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다른 애들은 지금 걸리진 않았는데. 일단 정찰해보죠. 오케이. 저기 있거든요.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온단 말이야. 어차피 하, 내 드론한테 자명을 낭비하면. 근데 이건 싸울 수밖에 없네요. 싸울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 레디 포 액션. 여기서 얘까지 경계를 하면은 혹시나 일이 삥 났을 때 죽일 수 있는 게 얘네 두 명인데. 얘까지 경계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소리를 내지 맙시다.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총으로 해도 내지. 아 뭐야? 아 이게 보였도 왜?
아니 아 조금이나마 좀 덜 줬다려고 했 개간데 진짜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어. 일단은 성관각이 벽을 깨면 나올 것 같거든? 자 연신을 포기하고 아이 좀 어떻게 안 되니? 어떻게 안 돼? 아이 미친! 아! 불 것도 그냥 로켓 날려버려? 장난인데? 와장창 보여줘? 와 근데 여섯 타일 빗나간데 큰일났다 여섯 타일 빗나가 이거 기술자는 무조건 눈뽕을 시켜야 되거든 기술자는 진짜 무조건 눈뽕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일단 기술자만 눈뽕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쟤한테 성광 맞고 그냥 게임 터져.
한대 맞고 죽진 않겠지. 얘들이 핑키파이를 노려주길 바라는 훌륭한 탱커이기 때문에. 얘 체력이 높아가지고. 아 때려 왜! 예반이 아직 없는데. 10턴. 여기까지 갔을 때 애드가 더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도 자맹이니까 한번 먼저 가본. 혹시나 더 애드 될 가능성이 있으면 빠지면 되니까. 는 다행히 없고. 얘가 이제 성광을 던져주면 되거든. 와, 이것도 산계가 아주 예술이야. 둘 다 절대 안 걸리게 산계하네. 안 되겠어. 쏩시다. 얘 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여기 진짜 싸움 개같이 못했네. 아 씨. 뒤에 있는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네. 이제 온 동네 어드벤트들이 싸움 구경하러 몰려옵니다. 울트라! 인형 잡을 시간이 됐어. 아, 빨리 뛰어와 이 새끼들아. 아 졸라 머네 진짜. 탈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미션은 성공 못하더라도 졸라 벌던데. 와, 혼자 캐리하는구만.
what we have here. 혼자 혼자 캐리해 그냥. 이제 이렇게 뚫고 가면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 뚫어야 돼 그냥. 9탄 남았는데. 자, 얘가 자맹인데 여기까지 안 걸리잖아. 나 템 줘서 빨리. 빨뛰와이 드림뱅이야. 이거 가지고 아주 뒤에 쳐주고 있네. Menace 1-5, be advised, hostile interceptors are inbound on your current position. Firebrand has a limited window to provide extraction. All right. 와, 완전 캐리다. 이거 한번 돌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개하드 캐리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네. 지금 2라인까지는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Ready for action. 개하드 캐리야. 데드풀 성님을 믿어라.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게 지금 2층에 있는 건가? 2층에 있네. 꼼깝이 아주. 로트를 보면 창문을 뚫어서 여기는 뭐야? 여기 계단이 있구나. 이렇게 가서 일로 나간다. 창문을 안 뚫는 루트가 선정차라고 나중에 다른 애가 뚫으면 되겠지. Sir, yes, sir. 여기까지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창문을 뚫어줘. Could use a portal. 잠깐만. 아, 문이 있네 또. 아, 나 진짜. 옥상으로 갈걸 그랬나? 옥상에서 바로 길이 있는데. 오케이. 옥상이었다. I'm out of here. 일단 옥상까지 확보하면 저희가 탈주각은 나와. 이러면 내 계획이 다음 턴에 여기 자리 잡기, 5턴에 구하기, 그리고 5턴 안에 저기 가기.
다 터나는 저희까지. 뭐 뛰면은 VIP 던지면서 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VIP 던지면 안 되지. 기술자지. 다른 애들 언패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냥 무조건 적이 없으니까. 여긴데 이쪽으로 나가야 되거든 내가. 탈출 루트가 근데 벽을 뚫어야 되나? 탈출 루트가 있나? 아 이거 질질 끌어서는 좀 힘든데. 김돔님 301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잘 안 뜨네요. 죄송합니다. 벽이 까졌나?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쩔 수 없네. 5턴? 빤스런. 오케이. 심플. Ready for action. 잠깐만 그루트는 오오오 뛰어온다. 얘 뛰어온다 소리 듣고. 좋아 이 창문으로 뛸 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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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까지만 확보하면은 도망갈 수 있어. 일단 얘는 정찰해. What are we doing again? 정찰하고. All right. Looks like I have to call. 할 만해. 5턴이면은 이거 충분히 할 만해요. 다음 턴에 그냥 뛸 수 있거든 얘도. 여기까지 시야 보호하기에는 좀 무서우니까 쫄보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턴에 이제 탈출각 잡고 나머지는 이제 자리 잡자.
아, 얘 신나는 거 같나? Moving to Overwatch. 신났어. 아니. 뭐야? Here we go. You guys are ugly. 뭐야? 이 미친놈들아! 야, 이거 아니지? 아이 미친 사기꾼 새끼들! 뛸 수 있고 게롤트 못 튀고 데드풀 뛸 수 있고 마침내 엑스컴의 위협이 엔지니어 못 튀고 사라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튈 수 있는 애들은 여기서 움직일 필요 없거든. 여기서 그냥 상황에서 애들이 가다하고 나머지 못 튄 애들이 이제 뒤로 조금씩 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캠도 몇 칸 모자르고 얘도 조금씩 뒤로 가면서 싸워야 돼. 남은 수류탄 다 써. 다음 턴에 전부 몰살당한 Heads up. 크리는 튈 수 있지. 얘가 잡아줘. 얘가 아씨 왜 이렇게 발 달리기가 느리니. 어? 얘는 몇 칸 넉넉해. 지금 약 두 칸 넉넉하죠. 딱 두 칸 정도는 이동해도 되는데 아이씨 너무 많이 이동해야 돼. Heading there now. 여기 섹터에도 있었는데 분명히. 길이 막혀가지고. 섹터에도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5 hostile interceptors are on high speed approach. Your window for extraction is closing. 경계가 있을까요? 경계가 없습니다. How we get VIP is secure. 게롤트 가능. 예, 가능. 크리 가능. 가능. 엔지니어 가능. 풀 가능.
This is where the rubber hits the road. 역시 닌자가 이번에 닌자가 정찰로 캐리했어. 턴이 이렇게 남은 원래 남을 수가 없거든. 돌지는 못하니까. 아, 세트 썩인데. 근데 닌자가 정찰해줘가지고 캐리했어. 진짜 캐리 인정합니다 이건. 여러분, 닌자를 사랑해 주세요. 스타터스 컨펌드. 미션 어컴플리시드. 아, 근데 저거 지원 병력이 내 옆에 순간 이동하는 거는 저 미친 거 같아 저거는. 또 저거 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완전 맵팩이잖아. 경기 안 했으면 좋될 뻔했어. 꼬이기 시작하면은 막 계속 꼬이니까. 경상. 예반. 무게 중심이죠. 아, FTL 안 해봤나? 이게 바로 토포 강습이다. 일단은 고스트 워커는 완전 그 자맹 하는 애들이고. 저자세나 극안무도는 극안무도 그래. 극안무도는 정밀타격이죠. 얘는 정밀타격 무조건 찍어야 돼. 컨셉이고 나발이고 정밀타격 안 찍으면 얘기가 안 돼. 나 that we have more staff on the engineering team, we can start clearing out space for new facilities, commander. 정밀타격은 컨셉이고 나발이고 저걸 버리면은 just give the word and I'll get started, commander. 얘는 엔지니어 특수병으로 한다고 했지. 뭔 아디야. 좋아. 나쁘지 않군. New orders, commander. 이제 땅 파서 돈봅시다. 돈 벌어야지. 엔지니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게임은 초반에. 엑스카베이션 is underway, commander, but it's going to take some time to get all that stuff cleared out. 아, 진짜 위원의 임무 계속 되네. VIP 구출, 기술자, 정보물품. 또 기술자야? 6일? 아까 같이 해자로 떠줄까 이게?
보니까 닌자가 매우 필요해. 그리고 아 맞다, 맥크리 총 바꿔줘야지. 맥크리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산탄을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무난한 건 도교소 총인데. 이동이 캐리한다. 이동 능력치가 아주 좋네. 딱 신병 한 명 정도, 신병 한 명 정도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기술병. 4일 강습병 한 명 필요하지. 닌자 돌격 기술 강습. 신병 한 명 정도. 4일 기관총병. 여기서 신병 한 명 뽑으면은 정보를 써야 되는데 척탄은 기술이 대신해주면 돼요. 5인분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강습이 빙결 하나 들어주고 인자 돌격. 4명으로 못 비벼. 힘들어.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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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총 산탄 캐논. 이러면 된 것 같아. 여기서 신병까지 그니까 아까 6명이었어요 아까 그전 미션이. 근데 5명 미션에서 신병 끼기엔 좀 힘들어.
저거는 탈출이 안 되는 미션이야. 해킹이다. 커스터 마이딩이 알려주는 것, 얼굴 다 똑같아도 헤어스타일 하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아. 해킹 미션이다. 여기에 이제 2군이 가고 3군까지는 내가 이제 아직 뭐 할 수가 없네. 여기에 이제 신병 끼겠네. 어쩔 수 없이 신병은 총 잘 쏘는? 멘탈이 좀 차이가 나네. 체력 1D냐 멘탈과 달리기. 닌자를 한 명 더 키웁시다. 트레이서를 닌자로 키우자. 사실 미연 씨였어. 아니 나 닌자 다 능력차기에는 저 너무 총을 잘 쏘는데. 달리기가 빠르네. 너무 총을 잘 쏴. 제면 닌자 여기가 해킹 미션 척탄 돌격 기술 강습이 없네. 하 기술 화력은 뭐 남아져겠다. 화력은 남아져니까 특수병 한 명 정도는 이거는 메디킷 두고 갑시다. 이건 탈출이 가능하니까. 하니 속도 좀 올려주고 나쁘지 않군. 뭐가? 빙폭 다른 데 있어요. 좋아! 고맨이 이제 성광탄 에어가를 배웠군. 코맨더, we currently have no new supplies coming in. We'll need to seek out new means of replenishing our resources. What can I do for you, Commander? 아 뭐야, 얘밖에 없네 계속. 코맨밖에 못해. 앞턴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고정된 손은 나쁘지 않지. 흑드로는 고맨이 기술병인데 권총을 들 수가 있나? 고정된 손이지. 이제 미션이 뜨면